하이 여러분들, 브루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홋케미 테마파크를 개장하고 첫 번째 날입니다. 지금 테마파크를 보니까 상황이 조금 좁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테마파크를 빨리 하나 증축해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부족하게 제 똥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기계 힘을 빌려서 한번 해볼 겸 좀 다른 곳에 한번 이동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현재 테마파크 상황으로는요, 바로 오픈해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여러분들, 저번이랑 다르게 제가 눕혀놨거든요. 근데 눕혀놓으니까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육장은 제가 나중에 뺄 예정이고요. 우선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엄청 많죠?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소식 하나 전해드렸잖아요. 공주개미의 나용이 또 그렇게 많다고 제가 소개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번식할 수 있는 숫개미가 엄청나게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와, 거대병정개미 대가리 크기 보세요. 진짜 엄청 크죠? 진짜 물리면은 진짜 엄청 아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면 날개 달린 친구가 요번에 나용이었다가 태어난 바로 숫개미 공주개미들인데요. 지금 두 마리, 여기까지 하면 세 마리 몰려있는데 날개가 달려있잖아요. 지금은 아직 번식을 못하고 이 친구들이 여기서 여왕이 될지 안 될지 아마 시간을 보고 상황을 보고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이번에 태어난 애들인데 진짜 이렇게 태어나긴 하네요. 너무 신기해. 공주개미의 탄생. 자, 보여드릴 겸 해서 다른 것도 다 오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저렇게 호수를 꼬아두니까 또 나름대로 잘 돌아다니네요. 우와, 진짜 많다. 자, 이런 식으로 애들이 돌아다니고 귀엽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거는 오징어예요. 오징어, 제가 오징어 볶음 해먹다가 좀 잘라줬더니 굉장히 좋아하네요. 일본에서는 사육사분들이 낙지를 그렇게도 개미들이 좋아한다 해서 주곤 한다는데, 그래서 제가 영감을 얻어서 한번 오징어를 잘라줘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는 또 여기 있는데, 여왕개미들이 지금 꼭꼭 숨어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원래 있었던 여왕개미 두 마리랑 새로 태어난 공주개미 다섯 마리랑 해서 지금 현재 일곱 마리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됐었거든요. 오, 찾았어요, 찾았어. 또 한 마리 공주개미,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에 날개 달린 친구 있죠. 큰 친구가 공주개미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정중앙에 초점은 잘 안 잡히는데 날개가 없는 여왕개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엉덩이만 보이는 친구 있거든요. 이 친구도 원래 기존에 있던 여왕개미가 있어요. 무튼 이리저리 많이 숨어있는데, 결론은 지금 이 테마파크가 여기는 좀 비어있는 감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정도면 포화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사육장을 하나 더, 두 번째 사육장을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똥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걸 만들어 줄 거니까 또 한번 이동을 해서 다른 분과 만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왔습니다. 이제 개미집을 만들 때는 이분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유튜버 분이신데 아시겠죠? 불개미 할 때 많이 요청드렸었는데, 똑똑똑 저기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바로 지트님이십니다. 아, 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뵈요. 아, 네, 엄청 오랜만에 뵀는데. 와. 아, 요즘 이렇게 바쁘셔가지고 자주 못 오시네요. 아니에요, 지트님도 요즘 사업 번창하신다고 바쁘셔가지고. 아니에요. 제가 생각한 건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 크기로 대충 드릴게요. 실제 크기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 구멍 사이즈가 11.2cm일 거예요. 12mm. 제가 이거는 조금 한번 가볼게요. 이거 일단은 오늘 12로 뚫었는데 만약에 안 맞아도 거기서 실측해서 주시면 여기다가 뭐 붙이는 뭐 이렇게 좀 이런 거 정도 그냥 보내드리면 되니까. 아. 네, 어댑터 같은 거 하면 그냥 파서 보내드리면 되니까. 오늘 12mm 맞을 거예요. 네, 지금 12mm로 뚫고, 그러면 이제 뭐, 근데 이게 워낙 얇다 보니까 뚜껑은 어떻게 해야 되지? 뚜껑은 부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앞뒤로 투명해야 돼요? 아니요, 여기 앞에만 투명하면 돼요. 그 뒤에는 혹시 요거 흰색 요걸로 해도 되나요? 예, 상관없어요. 예, 왜냐면은 그래야지 좀 튼튼할 것 같아요. 아, 예, 좋습니다. 어우, 좋아요. 자, 여러분, 진짜 이렇게 개미 사육장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사실 뭐 다른 업체들도 많겠지만 지금 제 주위에는 사실 지트니 진짜 단 한 분밖에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웃기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도 좋고 하니까 하는 건데, 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재료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렇게 컴퓨터로 도면을 짜고 개미집을 이렇게 최신으로 만들어서 키우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개미집은 사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서 키우는 거죠. 사실 미친 짓입니다. 와, 되고 있는 거예요, 저거?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신기하네. 야, 호깨미 테마파크. 아주 그냥 좋죠? 오, 레이저로 자르는 거구나. 아까 그 친 도면을 이제 네. 여기다 옮겨놔가지고, 여기 이제 판을, 아크릴 판을 자르는 거예요. 와, 제가 호깨미가 작다 보니까 좀 사이즈는 좀 작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개미집은 바로. 자, 이제. 개미집을 만듭니다. 또 뒷판으로 쓸 거예요. 앞판은 투명해야 되고 뒷판은 불투명해야 되니까 이게 또 재단하는 뭐 그런 기계라고 하는데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무튼 최신식.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톱이 이제 있어요. 이걸로 이제 자르는 거예요. 이야, 멋있어. 야, 이렇게 계속 만들고 계시고 여기 보면 또 이게 3D 프린터인데 이게 크리에이터라고 써 있어요. 나도 크리에이터인데. 참말로 신기합니다. 레이저랑 다 모두 끝났어요. 자, 지금 회의한 대로 재단이 다 완료됐고 이거를 바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깨미가 굉장히 작은 거 아시죠? 테마파크를 오밀조밀하게 작게 여러 개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제가 원하고자 하는 거는 나올 크기예요. 와, 진짜 이게 지트님이라서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 거지 진짜 이거 저는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 완성이 됐습니다. 짜잔. 와, 진짜 지트님 너무 금손 아니에요? 제가 원하던 거를 바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트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아,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우선은 지트님께서 금손으로 만들어 주신 개미 모래 사육장인데 이거는 뭐 개미굴을 어떻게 파느냐 그걸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여기다가 이 파충류 고운 모래를 넣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적이진 않지만 우선은 첫 번째 테마파크 오픈은 아주 가볍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몰라서 물도 조금씩 넣어줄게요. 왜냐면은 그냥 완전 건조되어 있는 모래는 이제 개미들이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수분을 첨가하면서 다단계로 다 쌓아보겠습니다. 자, 진짜 별의별 거 다 하죠, 여러분. 그게 바로 접니다. 자, 이제 모든 작업은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개미 모래 사육장을 한번 만나게 될 거고 이제 서서히 이거를 파내려 갈 거거든요. 근데 관건은 개미 안 나오게 잘 해야 되는데 개미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 그냥 꾹 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르고 빨리 아주 빨리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선은 이거는 꽂아놓습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만든 개미 모래 사육장인데 이게 끼면은 여기 딱 맞아가지고 안 빠지기도 하고 틈이 없어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잘라서 바로 연결할게요. 짜잔, 연결 완료! 너무 쉽게 했다. 여러분들 드디어 길을 처음으로 틀었습니다. 와,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로 이제 몰려들 거거든요, 애들이.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이제 정찰병들이 이제 개척을 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일 겁니다. 와, 왔어. 보이시나요, 여러분? 첫 번째 사육장에 지금 개미가 우선은 한 마리가 왔는데 이 상태로 조금 더 지켜보고 타임랩스로 흙을 어떻게 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보시는 것처럼 개미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뭐 두 마리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아마 친구들을 데려와서 아마 계속 팔 거거든요. 자, 보이시나요? 오, 친구들 데려왔어요. 친구 데려왔어. 아마 이제 페로몬을 뿌려서 야, 뭐 있다 하고 애들이 몰려올 건데 아직까지는 뭐 모래를 파거나 그러진 않은데 여기가 현재 오, 여기 보이시나요? 야, 움직인다. 수분이 있기 때문에 오, 이것도 새로운 집인가 하면서 아마 파낼 거예요. 안 파내면 여태까지 한 거 완전 헛수고. 자, 여기서 개미들을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우선 여기에다가 먹이를 몇 마리만 넣어주면은 이 하이브에 있는 개미들이 거의 한 200마리는 나오거든요. 이거 좀 넣어줄게요. 자, 보이시죠? 개미들이 이제 또 페로몬 뿜으면은 수백 마리 개미들이 이제 몰릴 거고 또 새로운 이제 모래 사육장에 계속 옮겨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개미들이 한 수십 마리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배회하면서 지금 작업을 하는 중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마 이제 타임리스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확실히 넣자마자 반응이 있습니다. 불개미랑 굉장히 흡사한 면이 있어요. 넣으면 반응.
야, 타임레스로 봤더니 이게 타임레스에서는 굉장히 짧게 느껴졌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24시간 정도 촬영을 해서 지금 이 정도 굴을 팠는데요. 더 이상 굴을 파는 것이 조금 더디고 해가지고 우선 여기서 촬영을 마쳤는데 확실히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바로 반응을 보여서 지금 굴을 이만큼 팠는데요. 이쪽으로 뭐 고치라든지 뭐 다른 여왕개미가 와서 뭐 지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걸 팜으로써 그냥 다른 곳을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 넓히는 것 같아요. 야, 자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모래알갱이를 하나씩 하나씩 물고 다녀요 애들이. 그래서 계속 다른 곳을 옮기고 있는 중인데요. 무튼 여기는 이대로 활용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확장 공사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테마파크를 하나 이벤트성으로 하나 늘렸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여왕개미들이 폭번을 하고 많이 증가, 군대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구멍이 하나하나 있어서 고무마개를 빼서 하면 호수 연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제 의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뭐 여기다가 뭐 만들어서 공중에 띄워도 되고요. 아니면 호수로 뱅글뱅글 해서 뭐 360도 롤러코스터처럼 만들어도 되고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참여 많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제 공주개미랑 숙개미들이랑 해서 제가 세보니까는 공주개미들이 한 6마리 정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원래 있었던 여왕개미랑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왕개미가 총 한 7에서 8마리가 될 것 같아요. 이건 현재 이 사육장이 좀 모자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육장을 만들 겁니다. 제가 똥손으로요. 지금 여기 보면요, 여기도 지금 교체할 예정인데 먹탐장이랑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먹탐장. 근데 지금 젤리를 줬더니 지금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몰렸죠. 신기하죠. 진짜 많습니다. 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많이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는다.